네, 4대 금융지주사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요. 이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제 출입처가 이제 사실 금융 쪽인데 네. 올 한해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실 좀 타이트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당국 쪽에서 가계대출 조이기 이런 부분을 주문했는데 얼추 좀 맞추면서 끝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이 증시에서는 말씀해주셨다시피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올 한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배당금은 어느 정도 받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실적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면 올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자 수익이 좀 두둑히 는 이유를 좀 밝혀드리면요.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갔고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이 늘면서 실적을 견인하는 하나의 두둑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3분기 기준으로 누적된 당기 순이익을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리면 KB금융제주의 그게 제일 큽니다. 3조 7,722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인데 누적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한 31% 이상 늘었습니다.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한금융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와 우리는 2조 이상. 그런데 우리 금융지주가 92% 늘었거든요. 네. 눈에 띄게 성장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그룹 수거원이 바로 민영화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뤄내면서 향후 실적 전망이 성장이 주목이 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KB금융지주나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순익 4조 클럽 달성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게 4분기에 5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만 기록을 해도 4조가 넘어가거든요, 둘 다.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대급 실적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항상 증시 얘기할 때 그리고 주식 얘기할 때 배당 성향이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당기 순 이익 중에서 배당금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배당금 총액의 이제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은행권 역시 당국의 규제도 풀렸겠다.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연말은 아무래도 4대 금융 지주사에서 아주 큰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관심은 배당에 온통 쏠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금융당국의 배당 규제도 또 종용이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원래 은행은 중장기 배당 성향이 한 30% 안팎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 주주 친화 정책 이런 부분에서 배당을 좀 신경 쓰는 그래서 전통적인 고배당주의다. 이렇게 또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네. 하지만 작년에 코로나19 사태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리스크 이런 부분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이 배당 성향을 20% 내외로 좀 줄이라, 제한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금융지주사들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줄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이었습니다. 배당 제한하라라는 권고 행정 지도를 종료하게 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뭐 경기 회복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이나 은행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탄탄하다는 거를 이제 건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이 시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는 다시 배당을 금융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은행권 이제 주요 이슈가 있는데 4대 금융지주 하면은 KB, 신한, 하나, 우리 이렇게 되는데 이쪽 4대 금융지주가 올해 배당 성향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려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은 26% 안팎의 수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B, 신한 그리고 이 하나가 각각 한 26%였고 우리 금융지주가 한 27%였는데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수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대 실적의 뭐 배당 규제 종료까지 올해 금융지주들의 그 배당은 기대가 더 커지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예, 네, 예. 어떻습니까? 예, 그 호실적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주사들은 워낙 이제 호실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중간 배당이나 분기 배당 실시하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올해 배당액 역시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배당금 총액이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한 3조 8천억 원대로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드렸다시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겠다라고
고지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익 증가율이 더해진다면 이 수준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추정된 금액이 바로 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9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좋습니다. 무려 1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올해 금융지주사별로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 이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한 6%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좀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간 평균치를 보면 4%였거든요. 올해 6%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배당 수익률은 6% 중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신한금융과 KB금융이 한 5%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N 가이드가 컨센서스를 추정한 세 곳 이상의 그 기준으로 이런 표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잘 나올 상위 종목입니다. 6% 이상으로 보이는 것들만 뽑아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탑에 위치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금융지주사들이 차지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사주 확대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죠? 네. 일반적으로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면은 주가는 상승 이런 부분으로 좀 모멘텀을 그렇죠.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임직원들인데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밖에서 보면 아, 기대 요인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최근 금융지주의 임직원들이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포착이 되면서 이게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은행들은요 사실. 뭐 명예퇴직이다 아니면은 신규 채용을 줄인다 뭐 점포를 줄인다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상 수혜 기대감이 있고 실적에 잘 받쳐 줄 것이다 보니까 연말에 배당 수익 좀 두둑하게 나오겠다라는 예상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주 조합들의 어떻게 보면 보유 주식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11월 말에 금융감독원 쪽에서 자료를 좀 냈는데요. 이 신한금융지주의 우리 사주 조합이 3분기 말 기준입니다. 이때 작년 말 보유한 주식보다 62만 주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식분, 이 증가분도 이미 넘어선 상태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KB금융은 3분기까지 작년 대비해서 29만 주 늘었고 우리금융지주 같은 기간 300만 주나 불어났습니다. 이건 그 이슈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1분기는 좀 그랬지만 2분기, 3분기 좀 괜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거를 택할 수밖에 없느냐.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일 수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순익이 증가하는 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말 배당주 주목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는 배당 제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됐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저가 매수하자 그러면서 적극적인 그 매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당시 연말까지 해서 우리 사주 매입 수요가 좀 계속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4대 금융지주사들 뭐 연말 고배당주로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해서 그런지 네. 최근까지는 좀 주가 한방이 좀 빨간불을 켰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인 지수 하방과 함께 좀 빠지는 분위기네요. 네. 네,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올해 금융지주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가의 흐름은 좀 양호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의 부분에 실적 개선이 있었고요. 금리 인상의 초기 이런 부분에서 예대마진을 확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자 수익 부분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리스크 관리하려고 배당 성향을 낮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익을 보전한 부분도 분명히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배당 기대감이 조금 더 연말에 붙어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추가 상승 국면 이런 시도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은 물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라는 분석이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부분의 그 이익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현재 이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둔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결국 이익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고배낙에 의한 수급 유입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사실상 보통의 그 의한 부분에 보면은 12월보다는 10월이나 11월에 조금 더 수급이 잘 들어오는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노린 단기 수급은 이 이후부터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지수사들의 이제 투자 전략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 중인 투자자에게만 조금 더 영향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당까지는 일단 받고요. 내년 초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시가 됐고요. 또 하나 신규 매력은 그렇다면 신규로 매수하는 그 매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주의사항으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임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